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줄게요. 아직만 찾아보내는 여기 글자래요. 읽어드릴게요. 지다스에게 다시 나타나는 예수님. 한편 무덤을 지켰던 병자를 깨어나 제자 정결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무덤의 사건을 말해주었어요. 쿠 지진 어쩌고 하늘에서 흰의 요들 이제 어쩌고 그의 허은 예수 시청 정말 아직도 살들러 혼란스러워 봐라. 뭐라? 그 말 사실인가 칭해질 수 있냐? 글쎄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요. 아? 뭐 책임지야? 글쎄요. 사실은 경우의 문제야. 심각하지. 백성들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인정할 테니까 말해. 아야. 아리야? 그대는 무덤이 병사들의 돈을 많이 주면 이거 받은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도적지 했다고 26장 내시게 오케이 바리. 이게 뭔 또? 절렁절렁 가지고 됐으니까 쫙 냄쳐 질려. 병사들은 거짓 소문을 터뜨렸을 때 예수님을 엠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제자가 나타났어요. 엠마오 베다니 예루살렘 봐라. 너희가 길 가거든 서류 주고 밖에 나는 게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 뒤에 돌아 예수님을 보았으니 알아보았어요. 먼긴 모기수 예루살렘에 올린 톰 뉴스지 토피가 무슨 일이냐? 물을 지는 용제의 말씀 들다는 나사렛 산 예수의 시계 준발 사건을 말이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 이후에 줄 걸음 믿었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오늘 죽는지 사흘 땐 어떤 여자인지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하상당 얘기를 들려주시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이 듣더니 예수님 시청자 제자들 중에 누군지를 몰래 훔쳐갔다는데 말이오.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었어요. 선지자는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을 더니 믿는 이들, 민자의 자들아. 네? 무덤 꼭 예수님처럼 말하시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에게 영광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야. 왠지 선지자 같으신 느낌 드네. 전 엄마에게 갔던 어디까지 가시나요? 더 가야 한다. 나이도 저분보다 바쁘지 않으지만 저희랑 엠마오로 가서 시다라도
끄덕끄덕 해야 가시죠. 말씀하는 게 보통 분이 아니셔. 먹어라, 이거는 나의 몸이다. 예, 예수님, 주여, 주님 말씀대로 모아야 하시다는 우리에게 보이셨어? 도만에 열림을 떼져서 바닥까지 모아 숨을 수 있었어요. 문 잘 잠겨지지? 그럼 답답하네. 여태 몰랐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었다 놓고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소문냈던데 도대체 이게 뭐야? 노바 봉인술이 우리 잘 보러 거리를 저하끌려 있다구만. 평야하라 유령이다. 예수님 유령 주님입니까? 분명히 문이 꽉 잠겨놓았는데 도둑가락이 성역을 못자국 발등에 못자국 왜 이렇게 놀라면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이 보고 나의 줄 잘 먼저 보아라. 요한이 어떻게 이처럼 살과 뼈가 있겠느냐. 발등 목자국 예수님의 100% 확실히 하네. 말씀대로 이러셨다 부활하셨어. 막달라 마리아, 당신은 말이 안 믿는 게 미안해. 너희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모두 전파하라. 그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또 읽어줄게요. 20만은 도마. 도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떠난 후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밤에 기다려 잠들지 않자고 뭐 하시나? 오 도마 어서 오게. 놀라지 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불안하신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을 놀리지 마. 안 속아서 안 속은다고. 정말이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목자국 옆구리를 잠깐 여봐보자. 안 읽어 못 믿어. 어우 답답. 그래 믿는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리도 도마는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다락방을 하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옆에 다시 나타나서야 편안하라. 구박 또 문 잠주하냐 마시자. 도마 보게 누구신가? 에이 구박 이제 안 밀리세요. 주어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도마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목자국과 내 옆구리에 너는 보아라. 그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의심했던 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민망. 그렇지 말고 만져보셔. 나는 너를 보고서야 믿느냐? 하지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되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주셨어요. 독자 여러분, 저처럼 의심하지 말고요.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믿으세요. 아셨죠? 또 읽어줄게요.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느 날 저녁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 갈릴리 바다로 고리 잡으러 가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던 그들은 단새로 물건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이 뒷정신한다. 뭐야 벌써 동이 트네. 틀려서 돌아가자고. 날이 해는 밝은 물어불고 물로 나르고 있는 제자들은 배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줄 알지 못했어요. 얘들아, 너희 고기 있느냐? 안 간다, 꽝이요. 고기 다 이사 갔다 와요. 으차! 이제 몰래 좀 말씀 이름을 보고 있네. 휙! 그랬더니 그물에 배를 올릴수록 정도가 곤히 잡혔어요. 고기 있다. 무지하게 많다. 살살 배 뒤집혀. 당겨! 요한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주님이시오. 이 말이 듣자 베드로는 바다 뒤에 풍덩 내신 제가 1등 가서 볼게요. 베드로는 힘끈에 앉아서 예 곳으로 먼저 갔어요. 숯불이 위에 생긴 끄떡이 곱게 계시네. 뚝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짓는 세상은 좀 가져와라. 네. 베드로가 제자들은 그물을 땅 위에 끝났어요. 올려놓고 보니 잡은 고기가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부덕부덕 불덕. 와 겁나다. 막 그 많네 그러. 모두 몇 마리나 될까? 하나 둘 셋. 그물은 기적이 다행이야. 내가 벌써 셋 넷 모두 153마리네. 자 이리 와서 아침 먹어봐. 예수 있는 제아도가 군덕과 세상에 나눠주었어요. 요한도 예수님 고이도 저희 가서 냠냠 겁나봐.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